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익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나는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의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무시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 세리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앉아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됐을 때 부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시죠. 부정한 것을 만질 때 오히려 이 부정하지 않은 자의 영향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 이것이 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또 세리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인데요. 아, 이 유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것에 더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신랑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뺏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날들은 결국은 즐거운 날들이고 그렇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결국 이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오히려 더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어떤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매일 새롭게 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고 또 그 민감함에 잘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이 크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부터는 이 미리삭을 자르는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이건 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이번 지난주에.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세베스 냉장고 기능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청년이 그 기능이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불을 켜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이 자동으로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불이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누르지 못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있는 기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허울이죠. 허울 그리고 외식 어떻게 하면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윗의 예를 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시장할 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 때인데 그 하도 시장하니까 자기 병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외 규정 혹은 또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허기가 져서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으니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안식일이 왜 있느냐?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묻으시는 거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결국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처럼.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내용물과 겉포장이 달라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계명이 만들어졌던 그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그 원래 취지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식일 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로 원래 필요했던 그런 우리에게 도구가 되었던 좋은 신앙에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에 이제는 방해가 되고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안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혹은 또 너무 오랫동안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유, 이렇게 행하시는 그 삶의 목적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금식을 요구하는 세대에 금식보다는 지금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인데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진 않는가?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또 보여주셨던 삶, 그것은 분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지금 행해야 되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꾸로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살아서 우리 안에도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